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7080의 홍대장 우리 전파리 선배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 뜨거운 박수 함께 한번 주세요. 우리 팬들님들 박수 크게 주세요. 나팔려시 죄송한데요. 2절은 몰라요. 원래 마이웨이를 신청했었는데 아, 너무 청춘 같아서 마이웨이 할까요? 네, 여기서 김태균 노래 마이웨이 아니고 프랭클 시네트라가 불러도 돼. 내가 가는 길.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멋진 분들만 계시네요. 벌써 영어가 수준이 다 맞네요. 네, 딱 한 새끼 알아먹더라고요. 지금. 저 뒤에 사람들은 뭔 노래인지 모르니까 이걸 못해. 아까 뒤에 잠깐 오는데 소배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모님이 어머님이 아니죠 이모님이 꾸러기 팀이 참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장르가 대단하더라. 혹시 꾸러기 팀에도 팝송을 부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희 팀들은 다 영어를 잘해요. 4개국어 다 부르는 게 근데 이제 여러분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어 팝송 이런 걸 안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큰 돈을 주세요. 그래요. 정말 내 스타일이에요. 고마워요. 아니 아니요, 굉장히 절대 적지 않아요. 이런 거 해도 오빠 하지 말라는 깜짝 놀랐다. 팁 주입니다. 맞습니다. 자음성과 좀 협소하고 죄송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래요? 7080 네, 네, 네? 이 향은 참 희한해. 딱 그걸 대금방에다 묻혀놨거든. 괜찮아요? 사랑해요. 뒤에 뭘 어떠냐? 씨부라로 5만원짜리인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놈들이 이제 좀 발동이 걸렸네. 제가 이제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오셨던 분을 일부 공연할 때는 안 계신 분 계시는데 저녁 잡수시고 오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버드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맞나요? 정말 작은 키에 앙칼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모친이 와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들님의 친모 어머님이세요. 오늘도 생신을 맞으셨답니다. 네네. 정말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더 주세요. 훌륭한 자녀분을 주셔서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거지를 시켰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아버님이 오셨었는데 아버님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더들이가 자꾸 무대 올라면은 전팔이 오빠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느꼈어요.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훌륭하신 따님을 저희 곁에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맞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팝송 아시죠? 모나코 아세요? 모나코? 모르십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유정철이라는 노래를 트로트로 한번 올리고 나서 여러분 신청곡 중에 7080 한번 두 곡만 올리고 우리 버들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실 때는 절대 이 앞에 주지 말고 뒤로 가셔서 혼자 따로 주세요. 그래야 삥땅도 치고 막 먹고 그러는데 다 주면 버들이도 줄 때는 좀 뒤에서 좀 줘요. 봉투 줄 때는 그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어머님이 앞에 계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딸이 조병이 쳤는데 저 새끼들 다 먹여 살린다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유정철이 락스 치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락스! 여기
여기 혹시요 버드리의 고향이 어디신 분 아세요? 네, 저쪽에 앞에 어디요? 어디요? 아, 행성 아니에요? 네? 원통 원통 네, 앞에 여저 헬로 헬로 유 유 해피 뉴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CD 두 개 네. CD 두 장을 아, 일집 이집 삼집 저 앞에 계신 두 분한테 네, 요, 저 두 분 네, 이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맞춰주신 참 대단하십니다. 버들님의 고향이 어딘지를 알고 계신다는 건 저 새끼들도 미친놈들입니다. 멋있어요. 아, 다시 물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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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지 마, 임마. 그냥 받으시기야. 뭐라고, 일집, 일집. 시디 값 주면 받으세요. 하나 드릴까요? 15만원 주놓고 존나게 생색 내는 것 같다. 하나 드리세요. 돌아가는 거 두 개로. 저 희한한 새끼들이. 거지를, 거지를 보고 있네. 자존심 상한. 그래도 그냥 드리세요. 돈 받지 말고. 예, 예. 아, 팔라고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래,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저를 좁아요. 아, 왜냐면은, 남의 문제를 내가지고 이런 걸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라고 그걸 딱을 못 드는 것이야. 사람이 그러고서.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2만원까지 현금이 갑니다. 지렁이는, 왜 밟으면은 꿈틀거리죠? 예! 이리 와봐요.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제 이리 올라 와요. 이리 와요. 와, 어려. 지렁이가 왜 꿈틀거려요? 밟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렇지, 안 죽었으니까 꿈틀거려. 받아요. 오늘 이 주말 두 손으로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에, 에, CD도 두 개 줘. 그나마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그 어려운 문제를 애들이 맞추는데 여기 초등학교 2학년보다 못한다는 얘기야. 네. 이리 와요. 선승품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버드리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네, 바꿔. 그리고 저 CD 값은 주고 가야 돼요. 노래 갑시다. 나 가끔씩 그대 생각을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버들이가 꼭 시켜요. 물건 주면 돈은 받으라고. 저희들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그보다 더 나쁜 새끼가 있어요. 우리 다장님이라고. 그 난리 나요. 물건값 안 받으면 우리 일당에서 까거든요. 네. 정말 훌륭한 자녀분 두셨네요. 예, 정말. 예, 아니 지렁이가 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 기절을 안 해서 막 꿈틀거리지 아니면 뭐 그러는데 맞아요 정말. 예, 밟으면은 꿈틀거리는 이유가 아직 안 뒤져서 그런 거죠. 네, 예? 아, Hello, you mother? Okay? No? No? 아까 세상에 애기한테 얘들한테 그럼 안 되죠. 우리 저 봐, 눈을 봐요. 얼마나 초롱초롱해요. 때묻지 않는 거. 이 최순실이가 이렇게 흩뜨려놓은 이런 세상 살지 말아요. 알았죠? 어, 다음에 꼭 이 우리 멋진 세상 좀 만들어주세요. 네, 어서 우리는 빨리 죽어야 돼. 40 넘은 여자들, 남자들 다 죽어버려야 돼. 얘들 앞에서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그 장본인들이 저희 각설일입니다. 가겠습니다. 나 가끔씩 그대 생각을 할 때마다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인공을 모실까 합니다. 오빠? 미안해요. 기타 줄이 짧아서. 청희야, 코 그만 풀고 빨리 와봐. 아니 시키지 않아도 해요.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저 뒤에 돈을 들고 아까부터 나를 자꾸 그런데 미안하다 그래. 나는 유부남이라고 꼭 얘기했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생활 20년 만에 저희 장인어른 씨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유부녀라고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저 버들이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세상에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또 얼마를 뺏어갈라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따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장갑도 진짜 어찌 보면은 제가 그 자녀분들을 다 뵀거든요. 어머님을 닮아서 그러지 다 미인이시네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엄마도 꼬라지가 더러워요? 아, 저희들이 우리 비록 웃음을 파는 광대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정말 힐링을 주는 이런 훌륭한 따님을 저희들 곁에 주신다는 것만도 큰 저희들은 보람입니다. 저보다도 우리 버들님도 잘하고 우리 단원들이 다 잘하지만은 그래도 불효부모 사회라 부모가 떠난 후시에는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단 말씀으로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고 싶진 않지만 10만원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고맙고 감사해요. 네, 꼭 저희들이 이거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먹을게요. 어머님이 주신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이쪽에는 이런 걸 보고 뭐 느낌은 안 납니다. 그죠? 네. 네, 고맙고 감사해요. 아이고, 돈이란 거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맨날 그 돈을 써요. 집에서 많아 먹게. 네, 진짜 이쪽에는 동네 보고 싶지도 않아. 이쪽을 보면서. 자, 저는 마지막 곡으로 하고요. 아까 신청했던 곡 중에서 우리 진짜 팝송을 이 시간에는 하는 것보다는 우리 7080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세대들이 다 저희들 40대 중반, 50대 초반 저희 다 친구 같고 부엌 같아가지고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예요. 그대로 그렇게 보고 한번 하면서 오늘 즐기시길 바라고, 그러면 제가 내려가면 바로 우리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분이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신나게. 아니, 저는 물 주지 마세요. 예, 어차피 그 잘못 먹으면 씹으라니 죽었던만. 어저께 추워가지고 뜨거운 물 갑자기 있더니 혓바닥이 다 타버렸어요. 예, 청이가 주는 거 절대 한 번으로 먹지 않아요. 예, 그리고 청이가 희한해요. 이상해. 남자들 줄 때는 저거 물을 주는데 물 먹고 나면 위에가 정신이 부끄러울 뻔 했는데 이쪽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러스 내려 박수 준비 가겠습니다. 디스코 오버 빠르게 음악 좀 올려주세요.
정말 멋진 분들만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고 지금까지는 네? 네? 그 집아? 아름다워. 정이나 주지 말지. 어차피 떠났어. 무리를 거치지 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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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사신 것 같아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정말 멋있어요. 네, 또 5만원 있나요? 여기만 보고 해야 되겠다. 여기 앞에만 보고 할게요. 혹시 아 그래요? 네, 네. 비밀번호 몇 번이세요? 카드 이거 갖다 놓으면 32007 5자리가 어디냐 씨. 이 두 대는 혹시 저 청이 마음에 드세요? 아 정말이에요? 유부남이에요? 아 결혼 20년차? 아 관계없어요.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일단 뭐 예, 걸리면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면 되잖아요. 나는 박 여사님이 들어가서 계시지만은 저한테 정말 잘한 거는 잘한다고 인정해야 돼. 가만 있어봐. 내가 한번 만져보고. 어 그래 한번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저런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저런 사람들은 거의 해바라기 아니면은 실리콘이야. 지금 웃는 애팬들은 다 맞아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버들림이 안 와서 그런데 몸이 자꾸 아파해요.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약 복용해도 안 되면은 큰 주사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도 징그럽다 같아요. 우리 청해가 이제 그 주사를 하나 만들어본 게 꿈이래요. 근데 최한 재산이 2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55 그 새끼 오라고 해봐. 같이 이제 왜냐면 꽃이 만든 놈이 있거든. 아, 저런 새끼 치고 잘한 놈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저희 버들님이야 또 우리 꾸러기 팀은요 겨울이 되면 일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신 팁 중에 일부는 또 그 무이탕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과원에 가서 또 무료 공연하면서 거기 라면을 좀 이렇게 사다가 좋은 일도 한답니다. 저희 팀에 큰 박수 한번 드리세요.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5만 원만 더 벌면은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네? 그 집아 네, 그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팝송 Take Me Home Country Road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죄송한데요 이런 잔치 분위기를 초상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그 집안 자 저는 이 노래 마지막으로 버들님이 준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루스 박수 준비 에이. 집에서 즐기세요. 번째 주말
그래. 왜냐면 시간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새벽 2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꾸러기 팀의 전팔이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조용히 있을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버들님이 나와서 판매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또 어머님 생신인데 오늘 어머니 앞에서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하나만 팔고 그 대신 지금부터는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물건이 필요없다 하면은 제가 물건을 가지고 갈 때 만 원을 저희한테 주면은 그냥 감사히 받을게요. 아시겠죠? LED 하나 주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제발 그 악성 댓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는 하다 보면은 저희 팀끼리 여러분에게 장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좋은 얘기인데 이왕이면은 꾸러기 팀 화이팅 하세요. 이런 부분만 조금만 고쳐주세요. 여러분 보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쌍시옷을 막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버들님이나 우리는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봉급만 받아가면 끝이거든. 근데 이제 단장님하고 버찌님 우리 카페를 운영하는 버찌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3.6kg가 빠졌대요. 2만 명과 한 명이 상대할 때 그분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이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기싸대기를 때려주십시오. 제발 버찌님한테 에벨레 하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유튜브에 꼭 좀 올려주세요. 내가 이제 총대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마저두고 내가. 자, 제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저 이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주지 않은 것을 합니다. 항상 이분을 제가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할까 겁이 납니다. 왜냐면은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20년을 이 각설이 생활을 하면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100년 사이에 이런 각설이 분이 나올까 하는 게 두렵습니다. 아마 이런 분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인간 문화재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산소를 주는 여자, 힐링을 주는 여자, 이 주말에 가장 어울리는 여자 누구야? 아직 안 됐어?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깜짝 놀랐네. 아 지금 이렇게 합시다. 버들님이 사실은 준비를 하는데 여기 뒤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에 한번만. 네, 한번만 돌아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이 전부예요. 여기 영세 상인들 장사로 왔는데 시부랄 우리가 손님이 다 있고 저 이제 장사가 아예 안 돼갖고
전기 내려본다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은 절대 오늘 쉬는 거 없습니다. 10분만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목 좀 죽이고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한 번만 관심 가져줘. 근데 갔다가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럼 네 하면 이리 와보라. 오케이? 어. 이제 우리만 장사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를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분만 시간을 주시다.